튼살 칼럼 26번째 튼살 치료의 나이 제한. 미국인들은 젊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나이 든 여성들을 표범이라는 속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슬람권에서도 역사를 바꾼 유명한 표범들이 있다. 그 가운데 예언자 무하마드의 첫 번째 부인 하디자가 있다. 쿠거는 원래 술집에서 밤새 놀다가 마지막 남자를 데려가는 늙은 여자를 비아냥거리는 은어였지만, 미모와 경제력을 두루 갖춘 중년 여성을 일컫는 은어이다. 이들이 연하의 남성들과 교제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 요즘 미국의 성 풍속도 바꿔놓고 있다. 쿠거는 원래 북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맹수다. 강한 자존심과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30대 싱글 들을 이에 빗대 쿠거로 부르게 됐다. 쿠거족이 문화와 소비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이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상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심지어 미스 쿠거 아메리카 대회가 처음으로 열려 여왕이 탄생하기도 했다. 여성들이 연하남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섹스 파트너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것이며, 나이 많은 남성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주도해 나가려는 여성들의 욕구가 커진 점 등이 쿠거족이 유행한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북미 지역에서는 연상녀와 연하남 커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쿠거 혁명이라 부르고, 이것은 이미 일반화가 되었다. 2009년에는 커트니 콕스가 연기와 연출을 함께한 쿠거타운이란 미국 드라마도 방영되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원래는 돈이 많은 나이 든 남성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의 조합의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하였는데, 성별을 비틀어서 나이 든 여성과 젊은 남성을 커플로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여성의 지위 상승이 많은 서양에서는 유행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지위 상승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미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연령도 많이 높아졌다. 튼살 치료의 경우 젊은 미혼 여성들이 대세를 이루나 점차 30대, 40대는 물론 50대의 기혼 여성들의 튼살 치료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결혼한 이후도 적극적으로 미용을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결혼해도 여성들은 여전히 미니스커트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금 여성들의 수명이 80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결혼은 이제 인생의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자신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